21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장의 문자 카드를 일렬로 나열한데 문자 카드 세 장이 뭐 이런 말 나왔는데 내가 그때 이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ABC라는 세 사람이 자기 자리에 앉으면 이런 거 생각해 보라 그러죠. 자기 자리에 앉으면 이런 경우도. 자, 세 장의 문자 카드를 일렬로 나열했는데 이것을 잘 섞은 후에 임의로 나열을 했을 때 적어도 한 카드는 처음의 위치에 있을 확률을 구하라. 이게 뭔 말이야? 처음의 위치에 있을 확률. 그러니까 원래 ACT인데 잘 섞어서 놓은 거야. 놨을 때 적어도 하나는 처음의 위치에 있는데 막 한 장이 처음의 위치에도 되고 두 장이 처음의 위치에도 되는 거잖아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? 모조리 세 장 다 위치에도 되고. 이해가냐 안 가냐? 그럼 이걸 갖다 임의로 놨을 때 어떤 경우가 빠진 거야? 모두 다 제자리에 없을 때, 하나도 제자리에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얘가? 한마디로 적어도 한 카드는 처음에 위치에 있다라는 말을 1 마이너스 뭐야? 모두 제자리에 그렇지 없을 때로 생각하시면 돼요. 안녕하세요. 이해가? 그럼 나올 수 있는 일단 세 장의 카드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? 3, 2, 1인 거잖아. 그럼 얼마? 6. 됐어요? 그럼 보세요. 제자리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. 이거는 선생님 좀 알고 있으라는 게. 보세요. ACT가 있는데 얘를 갖다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한 카드도 자기 자리에 없는 거야. ACT가 제자리인데 한 카드도 자기 자리에 없는 거야.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생각보다 몇 개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. 혹시 기억나냐? 몇 가지인지? 기억나? ACT가 자기 자리에 하나도 제자리에 없는 거. 두 가지 밖에 없다. 무슨 뜻이냐? A 자리에 뭐가 올 수 있어요? C가 올 수 있지? 네. 기억 하나도 안 나? 네. 네, 알려줘. 알려줘. C가 오면, 여기에 뭐가 와? 여기에 A가 오면 여기 T가 와야 되잖아. 네. 이러면 돼, 안 돼? 네. 안 되는 거지. 모두 다 제자리에 없어야 되는 거야. 주영아, 이해가? 네. 여기에 뭐가 올 수 밖에 없어? 네. T, 그리고 A. 이렇게 하나 딱 찾아보면 몇 개 없겠네. 이 생각이 든다. 여기 C하고, 그 다음에 T가 왔다고 쳐보자. A 자리에, A 자리에 A가 올 수는 없으니까. 그럼 T가 오면 또 뭐가 있어요? 여기 A가 오면, 여기 뭐야? C. C. 그 이거 맨 있을까 없을까? 없어요.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? 이해가? 그럼 1- 뭐 하라는 얘기야? 여기 두 가지지? 네.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는 여섯 가지지? 네. 여섯 가지 분의 두 가지가 모두 제자리에 없을 확률을 얘기하는 거지. 그렇지. 1-3분의 1이죠. 그럼 4분의 얼마? 3분의 2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. 중간 이해가냐고. 이해갔어? 에브리바디 이해가냐? 아니.